하고 영심아가 내한테 잘 보이면은 영심아 공룡 끄지 켜놨게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렇게 해가지고 불을 지피놓고 할게. 그러면은 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방에 엄마 혼자 있어도 그지? 촛불 켜놓고 있어봐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친절한게? 그치? 그리고 잠시 내 안내방송 드릴게. 여보세요. 그 영심아 카페 전문님 있죠? 지금 빨리 그 회원들 착석시켜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내가 20분하고 영심아 1시간 20분인데 안 오면은 내가 2시간 해보고 영심아 빠져앞이고 참이슬로 넘어갑니다. 그럼 싹 다 온다니까. 내가 저 머리 안 하면 잘 들어. 무슨 사랑 노래 함께 갑니다. 갔죠? 오! 불 잘했죠? 기레기 아빠 플러스 어차피 떠난 사람 메들리 곡을 한 곡 띄워드리고 바로 우리 영심아 분발을 모실게요. 전화로 해도 안 오네. 영심아 카페 정문이 지금 여팔 건데 여 단계만 팔아주고 가시오. 회원님들 시원하는 오빠 해야겠다. 여 크니까 와 너가 도망가노. 보기 드문 인상이다. 왜 너가 도망가노 여 크니까. 어? 근데 이 각설이 공연하면요
진짜 여성한 게 팔아주는 게 인지상정.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이야, 여고 활동하는 옷 저 있지? 하얀 옷 한 벌 있지? 그 옷 잘 입히죠? 에이? 어지처럼 해갖다 한쪽 소매가 빠지나가도 외파리처럼 만들지 말고 알아. 멀쩡한 알아 갖다가 병시로 만들고. 하이볼 해서 노래 바로 할게. 가자. 찾았냐? 세워라. 야! 신발. 감독님들 요거 찍어가지고 나한테 동영상으로 좀 보내주시오. 왜냐면 이거 누구가 맞춰줬냐면 여러분들 그 서울의 김봉남 씨예요. 4-5년 전에 돌아가실 때 앙드레 김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거 내한테 맞춰준 거거든. 근데 이거 별로 내 애낀다고 그분을 기리는 잘 안 입었습니다. 못 신었고 그냥 입어볼라고 이제 했는데 이걸 한 번도 안 입어봤네. 오늘 처음 입어보네. 네, 그림이 안 나오면 찢어버리려고 망드리기고 뭐 봉남이고 나발이고 안 어울리는데 뭐하이 그죠? 내가 그림이 나오나 안 나오는데 요걸 해가지고 이제 이걸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이거 내가 이제 그거 했거든. 그 살풀이 있죠 그죠? 살풀이 저래 그거 하려고 맞춘 건데 이걸 써가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여러분들 봐주시오. 아니면 내가 이제 어디가 아프냐? 아 이게 아프냐? 살풀이 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내가 살풀이 하려고 했는데 살풀이는 하면 울어서 안 돼. 내가 살풀이도 잘 추려. 이게 어울린다. 그러면 이게 어울린다. 어떤 게 어울려? 쓰는 게 어울려? 붙는 게 어울려? 어? 쓰는 게 어울려? 아 그럼 쓰고 하자. 그러면 쓰고 해야지. 쓰고 벼라
앞에 목 살짝만 묶어줘야 어디서 속이 묶어라는 게 평소 감정이 있는가 목을 꽉 잡아가시죠. 죽겠더라고요. 살짝 묶어줘 이쁘게. 네가 쓰는 게 아니고 내한테 씌우더라고. 네가 쓰려고 그랬더라고. 나 혹시 또 뭐, 머리가 나빠서 지가 쓰는 줄 알고. 꽃이 앞이잖아 꽃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아이 요걸 살짝 묶어줘. 꺼내 살짝 묶어줘. 그래야 이게 자 그림이 나온다니까. 이러면 씨가 또 한 개 살살 묶어야 아 인연도 감정이 많구나 나한테 평소에. 조금 더 풀어야 됐나. 아 됐다. 그래 이걸 문명도 많은 등 해야 돼. 그래 이쁘다니까. 각종 촌팔 날리잖아. 우리가 단추 쫙 다섯 개 싹 다 잠그냐 있니나. 하나만 살짝 잠가라. 위에 보일랑 말라기라 하지. 거기 욕이라 생각 안 하니? 진짜 욕 한번 들어볼. 그걸 막, 아, 입에. 쟤는 저거는 씌워야지. 가문이 참 양반집에 무슨 말 못해 삐끔을 타서. 내가 이제 멋있게 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식으로 내가 인사하면 살게. 여러분들이 원래 잘, 요거 하고 내가 촛불시하고 들어갈게요. 그래,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영심아가 나와서 할게. 사진 촬영 딱 하고 내가 요거 할 때 하고 촛불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카메라로 찍어놨다가요. 좀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뭐 서방이 바람 피한다. 뭐 노름하러 댕긴다. 각시가 뭐 노름 이럴 때 하면서 그거 쳐다보고 야 속이 시원합니다. 알겠지 그지? 특히 촛불쇼 할 때는 왜? 여러분들 애군을 내가 막힘 띄워서 보내줄게. 그래도 되겠지 그죠? 제가 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식으로 인사할게. 시방삼세 부처님과 그 84,000 금복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성기 하오나니 자비하신 불려 의로구 비살펴 주옵소서. 299,900 동명동호 대자대비 남야미타불 해동조선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체육관 앞에 포도축제 강화오신 전국민 여러분들 영동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삼촌고모 당수비모 여러분들 원래는 동쪽을 가시면은 제수소망 이루어지고 서쪽을 가시면은 소원성취 이루어지고 남쪽을 가시면은 망구복덕 누리지고 북쪽을 안 가시면은 무병장수해라고 인간문화재 낮추시 큰절드림이 출발할게요. 성자와 성신의 성모의 이름으로 나무관세음 할렐루야 보살 돌리라.
형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 옷을 갖다가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림은 나온가? 이 옷을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 여름에 입으라고 맞추던 거지 가을에 입으라고 막 겨울을 맞춘 걸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씨발 더워 죽겠다. 씨발 이거지. 어이, 아이 씨발. 아이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누가 입고 해봐. 더워 죽겠다. 씨발. 아이 조금만. 아이씨 난 괜찮대. 밑에 이게 참 걱정이 돼서 하대. 우리 강씨가 오늘 저녁에 오는데 아이씨 핀핀 불어가 써먹으려고 모르겠대. 가자 오늘. 아이고 도움이 시간 있네. 영심 아픈 밤이면 또 요번에 또 국회 가서 이제 상도 받고 이랬는데 오늘은 또 그 서울 예술의 전당 있죠. 그죠? 그때 이제 또 그 8시경에 또 공연이 들어가야 돼. 그때 빨리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저쪽 조금 늦게 갔다고 연락을 해줘야 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빨리 하고 들어가야 돼. 씨발 촛불이 지나치나 돈은 똑같는데 내가 미쳤다고 촛불이 지나치나 대충하고 들어가야지. 일정이 돈 똑같습니다. 신발 신기는 니기나 촛불 지는 내나 돈은 똑같단 거나. 여자의 인생 한 개만 해주라. 한 번한테 부르시오. 바닥 자리 좀 깔아주고 같이 여자의 인생 하고 부르시오. 저 부르시오는 뭐 하느냐. 무정한 사람 준비해주고 노래는 야, 내가 할 때는 전보다 신경을 곤두서라. 오줌 누르고 누구 만나라고 하고 전화하러 가면 시작 전화기 뽀 아픈다. 가자 여자의 일생.
5년 전에 말입니다. 대장암 수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완쾌가 됐습니다. 전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내가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웃기고 즐기주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요 병 진짜 본 필요 없습니다. 막 암이 걸립이니까요 앞이 깜깜합니다. 이래가 죽는가 저래가. 그래도 내가 이제 촌에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집에 냅두고. 왜냐하면 좋은 공기 마시고 나쁜 걸 안 먹고 하니까 낫대요. 그것도 지금은 암은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다 나설 수 있습니다. 그 혹시 병이 걸리면 나한테 전화하시오. 거의 다 낫습니다. 진짜 진짜로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못 낫는 병이 있어. 뭔 병이냐면은 불신병, 우울증이죠. 그건 난 못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뭐 이래 뭐 선전일에 한번 이제 엄마는 팔킨 갑다 가자 가자 이런 병들이지. 그건 난 못 낫습니다. 누구냐 뭐 최진실이 있죠. 그죠? 최진실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탤런트 있잖아. 최진실이 그 우울증으로 목다름에 빚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동생 이름 뭐냐? 그 최진실이 동생 이름 뭐냐? 최진영이요. 최진영이도 우울증입니다. 저 동생도 목다름에 그것들이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죠? 우울증이 그래 무조건 죽고 싶습니다. 아무리 똥밭에 가시밭에 자갈밭에 굴러도요 서성보다는 이성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진짜라니까.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선전을 한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또 그런 걸 들면요 엄마 팔킹 갑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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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니다. 또 습관이 또 어떻냐.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느냐 하면요 똥 뭐가 이 밑에 좀 아까워 죽었다. 네, 좀 이따 바로할게. 뭔 말이냐면요 똥 뭐 이래요. 사람이 오리가 하나 가면요 뒤에 쫄래쫄래쫄래쫄래 다 따라갑니다. 쫄래쫄래쫄래 고구마 줄기 있죠. 하나 줄 땡글면 어떤 놈? 쭉 따라갑니다. 또 하나 잃으려면요. 사람 속에 장사합니다. 안 팔아줘도 괜찮아. 듣고만 있어, 그냥. 알겠지? 오래도 안 걸리네.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물건 하나 팔아줘. 안 그러면은, 물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젤이나, 엿이나, 누룩기나 한 개 팔아줘. 에이? 제가 지금부터 불쇼, 촛불쇼 한 곡 띄워드릴게요. 그 뒤에 서신 분들, 아무것도 안 밖에 오시오. 그 뒤에 있잖아요. 우리 거기 설릉시 가게에 냉커피. 그 저쪽에 오늘 장사가 안 돼가 약 올라가요. 앞에 그 궁디대 가서 뜨거운 물 들어볼 겁니다. 앞으로 땡겨. 그 성질 털이 없습니다. 보면 다. 그럼 뜨거운 물로 대가리 털이 안 빠지 마요. 정신. 말 안 듣네. 근데 충청도가 양반이라 그러잖아. 그죠? 항시 너입니다. 제가 어디 됐느냐 하면 내가 충청도 엄마 좀 조금 더 양반이라서 그래. 제가 어디냐면요 부여 공주는 내가 자주 갔습니다. 부여 세계 백제 대제전 할 때 내가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엄마들 내가 그때 처음에 갔을 때야 충청도는 여다나 발로 가면요 알맹이 샬라 보는데 5분 돈 내는 데 5분 걸었는데 연목자 하니까 도망가는 거는 충청도 엄마가 최고 빠르대 마. 자 준비됐으면은 무정한 사람 한곡 갑니다. 차례 경례 허! 속도는 정상으로 해라. 정상으로 속도는 정상으로 해라.
박수 한번 치시오. 시원하죠?